찰스 콜슨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얼마나 머리가 비상하고 또 친화력이 있었던지 미국 정계를 좌지우지할 정도로 영향력이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한참 잘 나가던 시절에 그 워터게이트 사건으로 감옥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때의 이 퀴에라고 하는 미 상원 의원이 이 찰스 콜슨의 영혼을 위하여 기도하고 그의 복음을 그의 복음화를 위하여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을 기울이게 되는데 이 퀴웨라는 상원 의원도 대단한 사람입니다. 이 찰스 콜슨을 위하여 여러 가지로 애쓰던 가운데 그가 미국의 그 특수 법조문 가운데 다른 사람을 대신하여 형기를 치를 수 있다는 이 법조항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한 7개월 형기가 남아있는 상황에서 자기가 찰스 콜슨을 대신해서 감옥에 가겠다고 자청을 합니다. 그 제안은 그 법원에 의해서 뭐 거절을 당해서 그 성사를 이룰 수는 없었습니다만 그 정도로 지극정성으로 이 찰스 콜슨의 영혼을 위하여 정성껏 섬기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 정성이 이 찰스 콜슨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그 교만이 머리 꼭대기까지 올라가지고 하나님을 영접하지 않던 그가 이 정성어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한 사람에 의해서 마음을 열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됩니다. 자아가 깨진 다음에 이 찰스 콜슨이 그 똑똑한 머리를 가지고 기독교의 복음을 위하여 얼마나 엄청난 일을 하게 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나중에 그가 쓴 이 본 어게인이라는 책, 거듭남이라는 책은 미국 사회에 큰 반향을 일으킬 정도로 영향력을 미치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찰스 콜슨이 조직한 교도소 선교회라는 이 선교회는 죄수들에게 복음 전하는 놀라운 이 일들을 행해서 큰 열매를 거두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이 찰스 콜슨이 이 종교계의 노벨상이라고 불리우는 이 템플턴 상을 받는 그런 큰 성과를 거두게 됩니다. 제가 말씀을 시작하면서 또 소개해드리고 싶은 한 사람이 있는데요. 여러분 잘 아시는 이 19세기가 낳은 위대한 전도자라고 하는 무디 선생입니다. 이 무디는 일찍이 아버지를 여의고 가정 형편이 너무 어려워졌습니다. 도저히 학업을 할 수가 없어서 초등학교 5학년까지 학교를 다니다가 학업을 그만두고 그리고는 보스턴에 있는 이 구두 수선 가게에 구두 수선공으로 취직을 합니다. 그런데 그 구두 수선 가게 주인이 예수를 잘 믿는 사람입니다. 이 어린아이를 고용하면서 조건은 하나 내겁니다. 무조건 교회에 출석해야 된다. 너무 어렵던 상황이니까 그 무디 선생님은 무슨 제안인들 못 따르겠습니까? 그렇게 하겠다고. 그러나 그 이후에 무디의 교회 생활은 뭐 지극히 형식적이었습니다. 교회를 안 나갈 때도 많고 나가더라도 그 생계 때문에 억지로 끌려와 앉아 있으니까 뭐 그냥 졸다가 가기가 일쑤였던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무디 인생에 터닝포인트를 가져다주는 한 영적인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를 주일학교에서 담임하던 에드워드 킴벌 선생이 이 무디의 구두 가게를 찾아갑니다. 얼마나 당황했겠습니까? 그런 그를 데리고 이 에드워드 킴벌 선생이 청직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이 무디가 서기를 호소하면서 그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복음을 잘 전하고는 주머니에서 이 손바닥만한 종이 쪽지를 하나 꺼내가지고 무디에게 건네주는데 거기에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 짧은 성경 구절과 함께 전해진 복음의 말씀이 그날 강력한 성령님의 터치로 말미암아 무디가 회심하고 예수님 앞으로 돌아오는 결과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이 초등학교 5학년 다니다가 학교를 중단한 이 무디를 통해서 19세기의 위대한 전도자 무디라는 이름이 붙여질 정도로 활기 있고 활력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을 받습니다. 아마 예수 믿는 사람치고 무디라는 이름을 들어보지 않은 사람은 뭐 거의 없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이 퀴에라는 상원 의원하고 에드워드 킴벌이라는 이 주일학교 교사하고 공통점이 하나가 있지 않습니까? 본인 스스로 자기 자신은 이 시대에 뭐 두각을 낼 만큼 큰 업적을 남긴 그런 사람은 아닙니다. 본인들은 무명의 한 그리스도인에 불과했지만 그들은
시대를 가늠하게 만드는 위대한 인물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영광을 누렸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예수님의 열두 제자 가운데 안드레가 바로 이 큐에와 같은 사람이고 에드워드 킴벌 선생과 같은 존재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경에 보면 이 열두 제자들 가운데 베드로처럼 별같이 우뚝 서서 활동하고 뭐 한장 건너 이름이 한 번씩 나올 정도로 큰 일을 행하는 그런 제자가 있는가 하면 그냥 열두 제자들 가운데는 뭐 전혀 이름이 거론되지 않은 무명의 사람도 많습니다. 안드레는 후자에 속하는 사람이라 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 안드레라는 이름이 별로 나오질 않습니다. 그만큼 영향력이 적었던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참 예수님이 이상하게도 그 초기에 불렀던 네 사람이 이제 한 그룹에 속하는데 이 초기에 부름받았던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이 네 사람 가운데 꼭 무슨 중요한 일, 결정적인 일 있을 때는 안드레만 쏙 빼고 베드로, 야고보, 요한만 데리고 주로 일을 하십니다. 그 유명한 변화산 사건이 있을 때도 예수님께서는 안드레를 빼놓고 베드로, 야고보, 요한만 데리고 그 변화산으로 가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십자가를 바로 앞에 놓고 있던 그 순간에 절대절명의 순간에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를 하시면서 갈 때도 그 네 명 중에 한 명 안드레만 쏙 빼놓고 베드로, 야고보, 요한만 데리고 또 변화산에 변화산이 아니라 그 하여튼 그 산에 기도하러 이렇게 가십니다. 겟세마네 동산이요. 아마 피해의식이 좀 있는 사람이나 상처가 있는 사람 같으면 큰 마음에 아마 시험이 들었을 거예요. 예수님은 나를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으신다고 항상 필요할 때마다 나만 쏙 빼놓고 다닌다고 그러면서 뭐 허덕허덕거렸을 것 같은데 안드레에게서 그런 모습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안드레가 성경에 뭐 드문드문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안드레라는 이름이 성경에 기록될 때마다 특이한 것은 꼭 사람을 예수님 앞으로 인도하는 그런 일에 관한 것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제일 먼저 인도했던 사람은 자기 친형 베드로입니다. 안드레가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는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신 그 다음 날입니다.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자마자 적극적으로 행했던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그는 예수님 만나자마자 주님을 따르기로 결단하는 그 심지가 굳은 결단을 행합니다. 그리고는 바로 이어가지고 결단한 다음에 자기 혼자만 주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자기 친형 베드로를 예수님에게 소개하는 그 일을 행했습니다. 방금 읽었던 요한복음 1장 41절에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쫓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이 안드레의 전도가 너무 간단해요.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복음 전하는 게 왜 이토록 어려운지 아시죠? 내가 이렇게 간단하게 전할 수 있는 내 인생에 예수님을 만난 경험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없는 걸 쥐어 짜내기는 참 어렵습니다. 그러나 있는 거 증인이라는 건 본거 그대로 말하는 거니까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그 한마디가 능력이 있어요. 베드로가 그 다혈질이고 그 고집이 있고 남의 말 잘 안 들을 텐데 그 한마디에 그 동생의 말을 듣고 예수님을 찾아가게 됩니다. 안드레가 두 번째로 예수님께 사람을 데려온 것은 오병이어 사건 때였습니다. 디베리아 바닷가 광야에서 무려 장정이 5천여 명이 넘는 그 군중들이 예수님 말씀에 취해가지고 끼니 때를 넘겨버렸습니다. 그 수많은 군중들을 먹여야 되는데 그 디베다 바닷가 광야는 마을에서 멀리 떨어져 있고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참 난감한 상황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 중에 하나인 빌립에게 떠보시려고 넌지시 이런 말씀을 던지십니다. 어디서 떡을 사가지고 이 사람들로 먹게 하겠느냐. 그러니까 이 빌립이 비상한 사람이에요. 그 군중을 한번 싹 훑어보더니 1인당 얼마씩 계산해가지고 이 정도면 쭉 나오더니 한 200데나리온이 필요하겠네요. 그 당시 그 남자 장정 하루 품삯이 보통 한 데나리온이라 그러니까 공휴일 빼고 나면은 장정 한 사람이 1년을 벌어야지만 먹을 수 있는 돈이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 돈을 어떻게 구하겠으며
그리고 무슨 수로 그 많은 떡을 사가지고 나누겠냐는 겁니다. 이렇게 이 빌립의 대답 속에는 이 사람들을 먹이는 일은 불가능한 줄로 알아옵니다. 그 얘기입니다. 그렇게 문제 해결이 쉽지 않은 어려운 상황에 안드레는 많은 말 하지 않고 한 아이를 데리고 예수님에게로 인도해 옵니다. 요한복음 6장 8절 9절에 보니까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를 가졌나이다. 그러나 이것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습나이까? 여러분 다 아시지만 이것이 결국은 200데나리온 된다고 하는 이 수많은 군중을 도저히 먹일 수 없다라고 판단했던 빌립의 생각과는 달리 그 아이의 작은 도시락 하나가 그날 오병 이어의 기적을 일으키는 모체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게 이런 사람이 안드레입니다. 안드레는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그가 참 메시아를 만났을 때 적극적으로 그것들을 자기 혼자 누리지 아니하고 자기 형 베드로를 주님께 인도했던 사람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번에는 문제 해결이 어렵다 안 된다 우리 인간의 노력으로는 이것들을 해칠 수 없다라고 판정되던 그 상황에서도 한 아이를 예수님에게로 인도하는 일을 하고 그 문제를 해결했던 사람이 이게 안드레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시대는 안드레와 같은 사람보다는 빌립과 같은 사람이 훨씬 많다는 것을 여러분 다 아실 것입니다. 어쩌면은 오늘 한국 교회에 어려움이 있다면 교회 안에 안드레와 같은 유해 사람보다는 빌립과 같은 사람들이 훨씬 교회 안에 많이 자리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영적 부흥을 가로막는 한 요인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크게 과장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계산이 능하고 경험이 많고 그래서 항상 이 잔머리를 가지고 앞서는 생각을 하는 빌립과 같은 사람들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잘것없는 한 아이, 그 당시로 이 아이라는 것은 인간 축에 끼지를 못했습니다. 개수에도 애들은 들어가질 않아요. 그런 보잘것없는 한 아이를 주목했던 안드레, 그 아이를 주님 앞으로 인도할 수 있었던 안드레. 저는 분당 우리 교회가 앞에서 있는 저로부터 모든 성도님들에 이르기까지 안드레와 같은 믿음의 사람이 많이 배출되기를 바랍니다. 빌립처럼 자기 경험 세계에 갇혀가지고 모든 것들을 판단하고 재단하고 자기 경험 세계를 가지고 현상을 분석하는 이런 일들이 우리 안에는 조금 이렇게 무뎌지고 그런 일들은 좀 덜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요즘에 이제 열심히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요 가까운 헬스클럽을 가가지고 이제 한 일주일에 한 두 번 정도 겨우 지금 한 두 번, 한 번, 두 번 이렇게 가서 이제 열심히 러닝머신을 뛰고 그러는데 그 헬스클럽을 등록한 다음에 제가 단 하루도 빼지 않고요. 그 헬스클럽을 오늘은 갈 수 없다라는 날이 안 나온 날이 단 하루도 없습니다. 어떤 날도 오늘은 여유가 있어서 가서 좀 조깅을 할 수 있겠구나라는 날이 지금까지 단 하루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막 없는 시간 만들고 쪼개고 비집고 그래야지만 겨우 갈 수 있는 게 그게 운동을 위한 시간이더라고요. 똑같은 이치로 오늘 저나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못하는 시간 도저히 오늘은 내 상황상 기도할 수가 없겠다라고 판정되지 않는 날은 365일 가운데 단 하루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새벽에 일어나기를 원하는 사람입니다. 원래 저는 심야형 늦게 잠을 자는 사람인데 목회를 하고부터 체질을 바꾸었습니다. 그래서 새벽에 한 4시에서 4시 반쯤 일어날 때 그날 내 생활은 난 너무 행복하고 좋습니다. 그런데요 365일 동안 오늘만큼은 너무 힘드니까 스케줄이 바쁘니까 오늘 하루는 좀 푹 자야 되겠다라고 하는 날이 365일 중에 365일 전부 다입니다. 단 하루도 새벽에 오늘은 여유가 있어서 내가 새벽에 일어나서 묵상하고 기도해야 되겠다라고 나오는 날은 하루도 없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생활을 잘 알아요. 이 바쁘고 분주한 도심에 여러분 같은 중요한 일을 하는 사람들이 새벽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다는 것이 불가능한 일입니다. 여러분 생애 가운데 단 하루도 오늘은 여유가 있으니까 새벽에 가서 기도하자라는 날은 죽을 때까지 하루도 안 나온다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빌립처럼 머리를 굴리고 계산해서 맞아 맞아 나는 이제 새벽에 나올 수 없어 나는 하나님께 기도할 수 없어 그러고 평생을 그렇게 사는데 또 똑같은 환경 속에 있는 어떤 사람은 안드레와 같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자기의 작은 시간을 드리고 정성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이 작은 내 시간들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는 모체가 되기를 꿈꾸면서 하나님 앞에 시간을 드린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도 새벽에 4시에 눈을 떠서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씨름하면서 자리에 나올 때 하나님께서는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상황인 것 같은데 그 자리에서 일어나도록 해주시는 힘이 생기더라는 겁니다. 언제 이런 일이 가능하다고요? 의지적인 결단을 가지고 안드레와 같은 이런 믿음을 가지고 내 잔머리를 지워버릴 때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함께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빌립과 같은 이 내 인생의 계산법을 좀 내려놓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새벽에 기도할 수 없어. 나는 주일을 한번 겨우 나오는 이것만 해도 나한테는 너무 버거운 일이야. 그리고 내 생에는 이런저런 일 때문에 절대로 기적이라는 건 일어나지 않아. 안 되는 줄 사료되어 옵니다. 이런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 빌립과 같은 우리의 계산법을 내려놓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드레가 가지고 있는 그 그리 어린아이의 작은 도시락과 같은 가능성이지만 그것을 가지고 주님 앞으로 나오는 결단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일부터 3주 동안에 우리는 또한 특별 새벽 기도회를 지금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혹 뭐 하려고 교회가 자꾸 이렇게 부담스러운 일들을 해서 무슨 새벽 기도회라느니 무슨 전도 집회라느니 왜 이렇게 우리를 잠시도 가만두지 않느냐고 들어올 때만 무슨 뭐 프린트물을 막 이만큼씩 나눠주는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저도 사실 민망해요. 그런데 이 특별 새벽 기도회를 만들고 또 전도 집회를 지금 기다리면서 우리 안에 제일 부담되는 사람은 바로 저 자신입니다. 감히 불리는 것 같아요. 이 3주를 어떻게 인도해야 될 것이며 다음 주일부터 이 복음의 메시지를 어떻게 전해야 될지 잠이 오지 않습니다. 뭐하러 이런 걸 만드느냐고요. 오늘 우리들 삶 속에서 빌립과 같은 계산을 가지고 빌립과 같은 어떤 내 인생의 구도를 가지고 아무런 일도 행하지 않는 사람이 되기보다는 저는 우리의 작은 정성, 우리의 작은 수고, 내 안에 있는 신락 같은 가능성 하나라도 그것들을 보듬어 안고 주님 앞으로 나오는 안드레와 같은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은요, 안드레가 인도했던 또 한 사람이 등장하는데 한 무리가 있는데 요한복음 12장 20절부터 나옵니다.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저희가 갈릴리 베사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여 가로되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배우고자 하나이다 하니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되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가서 여짜온대. 이 특이한 그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떤 이방인이 헬라인이 빌립을 찾아가서 예수님 좀 만나게 해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러니까 이 빌립이 그 사람들을 안드레한테 데리고 옵니다. 이게 뭘 말해주는 것일까요? 다른 여타 제자들에게서 안드레가 받고 있던 인정받고 있던 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안드레야말로 누군가가 예수님 만나고자 했을 때 주저하지 않고 그를 주님께로 인도하던 인도자였다. 그는 가이드였다. 이런 인식을 주변 사람들에게 심어줬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주 중에 저는 이 안드레에 대해서 묵상을 하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또 교회를 담임하는 목사로서 참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정직하게 고백하자면 저는 베드로가 되고 싶습니다. 저는 영향력 있는 사람, 한 번 설교하면 3,000명씩 회개하고 돌아오는 베드로와 같은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저는 2인자가 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난주 저에게 이 안드레를 통하여 하나님이 주셨던 마음의 부담은 뭐냐 하면 네 안에 안드레와 같은 모습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하나님께서 이 안드레의 모습을 통하여 우리 마음에 담고 실천하기를 원하시는 두 가지 단어가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안드레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을 저는 두 단어로 한번 묘사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 단어는 절제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성경에 나오는 이 제자들의 명단을 한번 보십시오. 이 안드레는요 항상 베드로 다음에 이름이 나옵니다. 그리고 안드레를 소개할 때 성경은 이런 식으로 합니다.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 유능한 아버지를 둔 자식들이 힘을 못 쓰는 거 아시죠? 이름 날리는 목사님 자녀들이 그런 면에서 참 불행합니다. 항상 누구누구의 아들이야, 누구누구의 동생이라 이렇게 자리매김하는 인생은 복스럽지 않습니다. 불행하게 안드레가 그랬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안드레 입장에서 이게 얼마나 억울한 일인가 하면요, 그 열두 제자 가운데 제일 먼저 부름을 받았던 선임이라고 할까요? 최초로 부름을 받은 사람은 12명 중에 안드레입니다.
보통 교회 가보면은 주보에 이제 부목사님들 명단이 쭉 나오지 않습니까? 주로 그 목사님들 그 교역자 명단은요, 그 교회에 부임한 순서대로 이렇게 이름이 보통 나옵니다. 우리 주부 찾지 마세요. 우리는 가나다 순입니다. 그게 모양이 안 좋아가지고 우리는 그냥 가나다 나라로 이렇게 우리는 자리매김하는데, 보통 경우는 이제 온 순서대로 이렇게 그 자리매김을 합니다. 안드레 입장에서 그 기득권을 주장할 수 있지 않습니까? 내가 말이야 열두 제자 중에 제일 먼저 부름을 받았는데, 그리고 지금 저 설치는 저 베드로도 말이야 내가 아니었으면 어떻게 예수님 만날 수 있었겠냐고, 그런 주장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드레는 전혀 그런 모습이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 자기 형 베드로를 몰랐겠습니까? 나서기 좋아하고 잘난 체하기 좋아하고 어떤 그룹에 가면 막 그 분위기를 주도해야지만 직성이 풀리는 베드로를 자기가 예수님 앞으로 인도했을 때 그 이후에 뭐 어떤 일이 펼쳐질지 안드레가 그 불보듯 흔히 보고 있었던 상황이지 않았겠냐고요. 안드레의 귀함이라고 할까요? 안드레의 참 아름다운 모습이라고 할까요? 그는 베드로 그늘에 가려 이인자로서 정히 주님을 섬기는 일을 조금도 힘들어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우리 사회는 베드로와 같은 사람도 필요합니다만, 그러나 궁극적으로 이 사회를 유지하고 지탱하게 만드는 인물은 베드로 유형이라기보다는 안드레와 같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기는 뒤로 물러나앉고 그 자리에 자기가 데리고 온 베드로가 힘껏 일할 수 있도록 여지를 만들어주는 그런 유형의 사람. 분당 우리 교회를 가만히 봐도 이 교회를 유지하고 이끄는 사람들은 베드로와 같은 사람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저는 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저는 베드로와 같은 유형의 사람이고, 이제 한 20명 가까운 우리 부교역자들이 있습니다. 직원들까지 한 30여 명 더 되는 교역자와 직원이 있는데, 오늘도 그들이 일할 때 가만히 보면은 조그만한 공이라도 있으면 가급적이면 저한테 그것들을 돌리려고 우리 부목사님들이 얼마나 애를 쓰는지 모릅니다. 그리고는 묵묵하게 보이지 않는 곳에서 그 성도들 뒤치다 끄리를 하고 성도들을 섬기는 일은 우리 부목사님들이 다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교회의 교회됨은 앞에 서서 대표적으로 이름을 날리고 있는 이 저 같은 사람에 의해서 이 교회가 움직여진다기보다는, 오늘도 소리 없이 이름을 드러내지 않고 조용히 뒤에서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고 신방하고 수고하는 우리 부교역자들에 의해서 이 교회가 움직여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뿐이겠습니까? 지난 주중에 우리 처음으로 열린 다락방을 이제 한번 시작했습니다. 아, 사실 저도 괴로워요. 그런 생각을 안 주시면 제가 좋은데 자꾸 그런 아이디어를 주시니까 일을 벌려놓고는 얼마나 부담이 됩니까? 우리 순장님들이 얼마나 또 부담스러울까? 그 낯선 사람들, 예수님 안 된 사람들을 그 초청해가지고 둘러 앉아서 그 교제하고 가기가 얼마나 그 민망해 하실까? 얼마나 많은 순장들이 또 나를 원망할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제가 참 부담스러웠는데, 그저께 제가 그 호주 시드니를 다녀와서 홈페이지 돌아보니까 얼마나 은혜롭게 다락방이 이루어졌는지, 그 다락방에서 초대된 5명인가 뭐 6명인가 애기들하고 같이 복음을 소개하고 같이 교제하다가 눈물을 흘리고 간증을 하고 너무너무 아름다운 시간들이 펼쳐졌다는 그런 소개가 있더라고요. 그 글을 보면서 아, 오늘 이 분당 우리 교회의 분당 우리 교회 되면 오늘 이 교회의 저력은 이렇게 안드레와 같이 이름 드러내지 아니하고 자기 공로 내세우지 아니하면서 조용히 순종하면서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이 귀한 순장님들과 또 우수원님들의 헌신과 수고에 의해서 이 교회가 움직여진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몰라요, 어떤 순장님들 마음에 또 이상한 생각을 가지고 맨날 교회는 이런 거 시킨다고 그러면서 또 전혀 움직이지 않은 다락방도 뭐 분명히 있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분당 우리 교회에 초대 장로라고 세운받은 6분의 장로님들을 보세요. 보통 교회 여러분 아시지만 또 일대 장로라는 어떤 상징적인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교회 구석구석이 얼굴을 내고 이름을 날리고 설치기 시작하면은 뭐 그게 또 이 교회의 전통이 될 것 같은데, 우리 여섯 장로님을 볼 때마다 머리가 숙여져요. 아마 이 시간에 지금 지하에서 모여가지고 교회의 중요한 일들을 의논하고 계시고 그걸 가지고 머리를 맞대고 계시 기도하고 있을 것입니다. 자기 이름 드러내지 않고
장로라는 어떤 직책 기득권을 주장하지 않으면서 조용히 안드레와 같이 교회 전체를 구석구석 살피고 돌아보고 점검하는 이런 귀한 일대 장로님들이 우리 교회가 부흥하는 원동력이요 초석이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을 지탱하게 만드는 원동력이 어디에 있는지 가만히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은 가장들은 뭐 그냥 허풍쟁이 같이 큰 소리나 치고 뭐 권위나 내세우려고 그러잖아요. 실제적으로 그 가정이 유지되고 그 가정이 가정될 수 있었던 것은 이름도 빛도 드러나지 않는 그런 구석 한 곳에서 묵묵히 자녀들 손을 붙잡고 기도하는 우리 어머니들, 우리 주부들, 그 사람들이 그 가정의 부흥의 주역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다른 집은 몰라도 저희 집은 적어도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다 베드로가 되겠다 그러고 우리 모두가 다 이름을 내지 않은 곳에는 나서지 않으려고 하는 이런 분위기가 팽배한다면 그 사회는, 그 공동체는, 그 가정은 참 어려움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이 안드레를 묵상하다가 성경에 나오는 모세라는 인물을 떠올리게 됐습니다. 우리 이제 내일부터 특세 때 여호수아서를 살펴보게 될 텐데요. 다 아시겠지만 여호수아는 모세의 후계자입니다. 모세의 사역을 아름답게 잘 마무리 지었던 사람이 여호수아입니다. 그런데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모세 입장에서 그게 얼마나 그게 그 섭섭하고 아쉬운 일이겠습니까? 제주는 곰이 다 부리고 돈은 누가 챙긴다더니 그 홍해를 탈출하는 데서부터 죽을 고생하면서 그들을 이끌고 인도한 사람은 모세인데 결정적인 순간 막판에 와가지고 손 안 대고 코 푸는 것처럼 뭐 손 안 대고 코 푼 건 아니지만 모세가 한 그 고생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여호수아가 공로는 자기가 다 가져가는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모세는 탁월한 지도력을 가졌던 카리스마를 갖고 있던 사람입니다. 그 지도력 때문에 엄청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 한마디에 좌지우지 당하면서 거기까지 왔습니다. 평생 꿈꾸어오던 약속의 땅 가나안이 지금 코앞에 있습니다. 이제 그 앞에서 가나안을 바라보고 있는데 하나님이 모세 너는 거기 들어갈 수 없다라고 허락을 안 하십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모세 입장에서 지금 자기의 말 한마디면 명령 한마디면 진군할 태세를 갖추고 있던 병사가 200만입니다. 왜 욕심이 안 났겠어요? 내 시대에 한번 이런 위협을 이루어놓으라고 큰 이름 한번 날리고 싶은 욕심이 모세에게 왜 없었겠냐고요. 눈 한번 찔끔 감고 진군하라 한마디만 하면 그 일이 가능한데 모세는 끝까지 참습니다. 하나님 허락하지 않은 그 일을 놓고 모세는 일평생 목표로 했던 가나안을 코앞에 두고 여리고 건너편에 있는 비스가 산에서 조용하게 어떤 면에서는 초라하게 그 인생을 끝을 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모세가 살아서 일평생 동안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바쳤던 수많은 역사들, 모세의 그 강력한 지도력, 모세이기 때문에만 할 수 있었던 수많은 업적들을 다 뭉쳐놓는 것보다도 그가 마지막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자기 능력으로 자기 힘으로 해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에 끝까지 순종하며 조용히 비느가 산에서 죽었던 그 순종 하나가 그가 살아생전에 했던 그 모든 놀라운 역사들보다 더 큰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우리는 교회를 위하여 이 시대의 복음을 위하여 일평생을 헌신하며 바쳤던 우뚝우뚝 선 위대한 신앙 지도자들이 맨 마지막에 한순간 이 모세와 같은 모습을 보이는 데 실패함으로 말미암아 그가 쌓아놓았던 평생의 하나님 앞에서의 업적들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참 슬프고도 비극적인 일들을 우리는 여러 번 목도를 했습니다. 제가 옥하는 목사님을 평생 아버지로 모시고 내가 저분처럼 살아야 되겠다라고 마음으로 다짐하는 결정적인 포인트가 옥하는 목사님이 사랑의 교회를 개척하고 한국 교회와 이 사회에 보여준 평생 동안에 이루어놓은 여러 가지 일들보담도 이런 사회적인 종교 지도자들을 탐욕적이고 말과 그 속이 다른 어떤 이런 것들을 비난하는 이런 분위기 속에서 얼마든지 더 많이 사역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딱 65세로 5년을 당겨서 은퇴할 수 있었던 그런 모습이 오늘 너무나 귀감이 되는 모습이더라는 것입니다. 나 아니면은 안 된다는 이런 생각이요.
교회 안에 내가 없으면 안 된다는 이런 무서운 생각이요. 그것이야말로 지금까지 내가 해놓은 모든 아름다운 일들을 파괴하는 정말 무서운 바이러스라는 사실입니다. 저는 종종 이런 생각을 합니다. 분당 우리 교회에 이찬수라는 사람이 없으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정답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음. 이렇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서는요 이렇게 성경이 시작이 됩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수아서야말로 위기의 책입니다. 절대적으로 믿고 의지하던 지도자 모세가 죽는 것으로 성경이 시작하는 것이 이게 여호수아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호수아서는요 위대한 정복전쟁의 승리가 기록되어 있는 책, 여호수아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어떤 성경보다도 힘있게 기록되어 있는 책이 성경 여호수아서라는 사실입니다. 그러고 나니까 우리는 이를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모세는 죽어도 괜찮더라. 아니요, 모세는 죽어야만 한다는 사실입니다. 모세가 죽음으로 하나님의 사역 앞에 순종을 했기 때문에 여호수아서가 가능했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오늘 교회 앞에서 일하는 저를 위시해서 우리 장로님들, 우리 순장님들과 곳곳에서 사역하는 모든 귀한 종들에게서 오늘 이 안드레가 우리에게 던져주는 큰 교훈 하나를 마음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빌립과 같이 자기 계산과 자기의 경험과 자기의 수단과 이런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과 제안을 가로막기보다는 겸손하게 모세처럼 조용하게 역할이 끝나면은 눈에 드러나지 않는 곳에서 인생을 마감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저도 살다가 가고 싶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5절부터 보니까 이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공급하라. 이 베드로후서를 누가 기록했습니까? 베드로가 썼습니다. 아침에 묵상을 하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마도 이건 그냥 제가 아는 짐작입니다. 아마도 베드로가 이런 은혜로운 글들을 써내려가면서 자기 아우 안드레, 이 수면이 부족해가지고 이름이 자꾸 생각이 안 나요. 안드레를 생각했을 것입니다. 전면에 나서 설치고 이것저것 누비고 다니는 일은 내가 많이 했지만 오늘 내가 이런 우뚝 선 사역자로 힘있게 일할 수 있도록 내 배후에 안드레와 같이 자기 삶을 절제하고 자기 이름 드러내는 것을 절제하고 조용히 떠받쳐주던 그 동생의 모습을 베드로가 떠올리지 않았을까, 그런 상상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25절에도 보면은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저희는 썩을 면류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한. 여러분, 썩을 면류관을 구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결핍되어 있는 게 하나 있다면 절제입니다. 썩은 면류관을 추구하는 모든 이 세상 사람들이 놓치고 있는 것이 있다면 절제라고 한다면, 썩지 아니하는 존귀한 면류관을 얻고자 하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기억해야 될 것, 절제라는 덕목이 빠져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얻게 되는 단어 하나가 있다면 본이라는 단어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안드레는 많은 행동으로 영향력을 미쳤던 사람은 아니에요. 그는 조용히 한 걸음 물러서서 베드로와 같은 사람들이 힘있게 일하기를 후원하면서 조용히 사람을 주님 앞에 인도했던 사람입니다. 이런 무서운 절제력이요, 자기 위치를 지킨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자기 분수를 지킨다는 것이 이게 말보다 쉽지 않다는 것을 우리 모두는 다 알고 있는데 안드레는 어떻게 이게 가능했나? 많은 그 신학자들이 이런 분석을 합니다. 안드레가 원래 예수님 만나기 전에 세례요한의 제자였습니다. 여러분, 세례요한이 신약에 어떤 의미를 가진 존재인지 아십니까? 성경 구약의 맨 마지막, 말라기스의 맨 마지막 장 4절, 4장 5절 6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비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비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구약의 마지막은 이제 장차 엘리야와 같은 선지자가 나와서 신약 시대를 열어줄 것이라는 예언으로서 구약을 마감을 합니다. 그렇게 구약 말라기스가 쓰여지고 무려 400년 동안
어떤 선지자도 출연하지 않습니다. 400년 동안의 침묵기 혹은 암흑기라고 말하는 이 기간을 거친 다음에 신약의 문을 누가 여느냐? 세례요한이 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누가복음 1장 17절에 세례요한에 대해서 이렇게 묘사합니다. 저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앞서가서, 그 다음 보세요, 아비의 마음을 자식에게, 그스리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예비하리라. 말라기 4장 5절 6절에서 예언되어 있던 그 아비의 심정을 가지고 복음을 증거하게 된 엘리야와 같은 선지자가 나온다는 이 구약 마지막의 말씀이 신약의 문을 여는 세례요한을 통하여 성취가 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도 훨씬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인물이 이 사람이 바로 세례요한입니다. 그런데 왜 세례요한의 역할이 우리 뇌리 속에, 우리 기억 속에서 실제적으로 그가 가지고 있던 함축적인 의미보다도 훨씬 약화되었나? 그건 바로 세례요한의 자기 스스로를 규정짓는 태도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역사적인 상징적인 인물을 부여받은 중요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주님 앞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소리는 실체가 없어요. 아! 그러면 끝이에요. 손에 잡히지도 않고 흔적도 없는 게 소리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드러내기 위하여 나는 부름받은 소리라는 거예요. 심지어는 자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는 손가락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아무도 내 손을 쳐다보지 말아달라는 거예요. 내가 가르치는 저 달을 쳐다봐야지 내 손을 쳐다보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세례요한입니다. 심지어는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데 필요하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흥하는 데 도움이 된다면, 나 같은 것은 망해버려도 나는 아깝지 않고 나는 망해야만 마땅한 존재라는 이런 놀라운 고백을 하는 사람이 세례요한입니다. 다시 처음 질문으로 갑니다. 안드레가 같은 형제 베드로와는 달리 어떻게 그렇게 무서운 자기 절제와 자기 위치를 지키고 자기 이름이 드러나지 않는 것을 조금 더 불편해하지 않는 그 큰 거목이 될 수 있었나? 많은 신학자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안드레가 처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서성대는 세례요한의 모습을 보면서 그가 보여주었던 그 무서운 절제와 자기라는 존재는 아무렇지도 않은 존재, 세상 사람들이 자기를 전혀 주목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조금도 마음 쓰지 않는 그 스승 세례요한의 모습을 보고 안드레가 본을 보게 되었다, 이렇게 학자들이 분석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시대의 아이들의 비극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합니까? 오늘 우리 시대 아이들의 비극이 있다면 본을 보여주는 교사가 드물다는 사실입니다. 학교에서 수많은 교사들이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만, 저도 송림중고등학교를 여기를 주 7일을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까? 많은 선생님들의 모습을 제가 보면서 오늘 저분들 가운데 세례요한과 같은 이런 스승이 몇 분이나 될까, 그런 질문을 혼자 던져봅니다. 여러분, 오늘 교회의 비극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합니까? 한국에 5만 교회가 넘는 교회가 바로 이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고, 5만 교회가 더 되는 수많은 교회들마다 분당 우리 교회를 위시해서 저 같은 종들이 끊임없이 예수 닮아가자고 떠들고 말씀을 선포하고 있지만, 실제적으로 자기가 전한 말씀대로 그렇게 실천하고 살려고 애쓰는 지도자들이 많지 않은 것 때문에 받는 상처들이 오늘 한국교회의 비극이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최근에 GE의 그 회장 인터뷰를 보니까 GE의 핵심 역량이 결국 사람이고 인력 투자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GE가 사람 키우는 일에 연간 10억 달러 정도를 투자한다고 자랑하는 인터뷰가 있더라고요. 여러분, 세상은 사람을 키우기 위하여 이렇게 돈을 투자해야 합니다. 유학도 보내고 여러 돈을 투자해서 사람을 키워야 됩니다만, 교회 안에 있는 신앙 지도자들을 배출하기 위해서는 돈을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된 우리가 삶의 본을 통하여 아이들을 교육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가정의 자녀들이 왜 이렇게 힘들어졌습니까? 여러분 가정의 자녀들을 향하여 끊임없이 공부해야 된다, 책을 읽어야 된다, 기도 생활해야 된다, 그렇게 많이 말로 부르짖고 있지만 정작 당사자 부모들은 전혀 본이 되는 삶을 살지 않는, 학교도 들어가기 전부터 영어학원 보내고 뭐 미술학원 보내는 일은 열심히 하면서 남을 용서하는 일,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을 험담하지 않으려고 혈어락 물고 몸부림치는 이런 삶의 본을 보여주는 데는 우리 부모들이 실패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수없이 많은 말들을 애들에게 내뱉고 있지만 그 아이들은 그 말의 영향을 받기보다는 그 부모가 보여주는 작은 본이 되는 삶 하나를 그 인생에 흔적으로 남기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오늘 이 안드레를 살펴보면서 또 그에게 영향력을 주었던 세례 요한을 보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앞에선 저를 위시해서 부모들과 주일학교 교사들 여러분들이 아이들을 향하여 그 다음 세대를 향하여 뭘 해야 되는지를 다시 한번 깊이 깨닫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청소년 사역할 때 주일학교 교사들에게 늘 던지던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탐욕적이고 이기적인 우리 삶 가운데 일평생 나 자신을 위해 살기에 급급한 이런 초라한 우리 같은 존재가 평생 동안 단 한 명의 제자에게 단 한 명의 인생에게 안드레와 같이 그를 예수 그리스도로 인도하는 이런 일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그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로 그 인생이 변화되는 이런 일이 내 생애 가운데 단 한 번만 일어난다면은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실패한 인생이라고 규정짓지 않을 거라고 나는 확신합니다. 똑같은 말을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오늘 결론을 내리면서 하나님의 신비로운 메시지를 받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다음 주일부터 새생명 축제가 시작되니까 제가 본문을 고르고 골라가지고 의도적으로 이 본문을 택한 게 아니라는 걸 여러분 아시잖아요. 우리는 그냥 순서대로 말씀을 살펴보고 있는데 정확하게 새생명 축제가 되는 다음 주 바로 한 주 전에 안드레라는 삶을 통하여 우리에게 교훈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빌립과 같은 잔머리를 굴리는 사람이 아니라 작은 하나이를 데리고 그 도시락을 주님 앞에 가지고 오는 심정으로 내일부터 시작되는 특별 새벽 부흥회에 새로운 한 영혼을 데리고 오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숫자 채우려고 하는 행사가 아니에요. 기도가 필요한 사람? 오늘도 인간적인 계산으로는 도저히 계산이 나오지 않아서 낙망하고 좌절하고 내 인생은 기적이라는 것이 있을 수 없습니다라고 주저앉아 있는 사람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해 데리고 나올 때에 그의 삶 가운데 안드레를 통해서 변화된 수많은 사람들처럼 세례 요한을 통하여 변화된 안드레처럼 이런 놀라운 일들이 우리 생애 가운데서도 일어나리라고 생각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저는 아침에 찬양을 준비하다가 소위 이 기독교사의 노래라는 부제가 붙어있는 우리 함께 보리라 이 찬양을 쭉 가사를 묵상하다가 참 마음에 어떤 슬픔 같은 게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 시대에 좌절하는 수많은 우리 청소년들 수많은 우리 아이들 마땅히 본을 보여줘야 될 우리 같은 어른들이 제대로 본을 보이지 못하기 때문에 생겨나는 비극들 오늘 예수 먼저 믿은 우리들이 여전히 탐욕적이고 옷만 갈아입었지 조금도 바뀌지 않는 이 무서운 아집과 철저한 그 교만으로 말미암아 신음하는 수많은 하나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떠올리게 됐습니다. 우리 찬양 같이 부르시면서 황무한 이 땅에 주님 안드레와 같은 하나님 사람 되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우리를 마음으로 함께 같이 찬양을 불러보겠습니다. 우리 오늘 눈물로 우리 오늘 눈물로 한 알의 씨앗을 심는다 씨앗을 심는다 꿈꿀 수 없어 무너진 가슴에 저들의 푸른 꿈 다시 돋아나도록 우리 함께 땀 흘려 우리 함께 땀 흘려 소망의 길을 만든다 소망의 길을 만든다 내일로 가는 길을 찾지 못했던 내일로 가는 길을 찾지 못했던 저들 노래하며 달려갈 거기에 소망을 가지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날에 우리 보리라 그날에 우리 보리라 새벽 이슬 같은 저들 일어나 뜨거운 가슴 사랑의 손으로 뜨거운 가슴 사랑의 손으로 이 땅 치유하며 행진할 때 오래 황폐하였던 이 땅 오래 황폐하였던 이 땅 어디서나 순결한 꽃들 피어나고
땅 치유하며 행진할 때 오래 황폐하였던 그들 오래 황폐하였던 이 땅 어디서나 순결한 꽃들 피어나고 확신을 가지고 오래 황폐하였던 오래 황폐하였던 이 땅 어디서나 순결한 꽃을 피어나고 꽃들 피어나고 부르르의 나무가 가득한 세상 우리 함께 보리라 우리 함께 보리라 시간 한번 조용히 눈을 감으시고요. 한 짧은 시간이지만 우리의 삶을 한번 반추하며 되돌아보기를 바랍니다. 베드로처럼 화려한 꽃을 피우는 인생은 아니었다 할지라도 오늘 나로 말미암아 누군가 그 어떤 한 인생에 있어서 그가 나로 말미암아 안드레와 같은 누구 하나 예수님께 인도하는 이런 일로 말미암아 그 인생이 변화될 수만 있다면 하나님 내 인생 실패하지 않은 줄을 믿습니다. 우리 가정의 자녀들 한번 떠올라 보시겠습니까? 그 아이들이 왜 그렇게 황폐해졌습니까? 여러분 그 아이들이 왜 이렇게 방황하고 배회하게 되었습니까? 본을 보이지 못하는 여전히 탐욕적이고 여전히 내려놓지 못하고 여전히 절제하지 못하는 우리 부모의 모습 말로는 수도 없이 훈계하지만 삶이 따라주지 않는 우리 부모로 말미암아 우리 자녀들이 오늘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하나님 이제부터라도 내 심령이 세례 요한과 같은 본을 보이는 부모가 되고 지도자가 되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시간 한번 나지막하게 먼저 가볍게 우리 가정에 있는 자녀들로 시작해서 배회하고 방황하는 이 시대 수많은 청소년들과 다음 세대를 위하여 그 다음에 오늘 대한민국에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수많은 심령들 나 같은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변화되지 않는 삶을 통하여 그들에게 어둡고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이런 것들을 다 떨쳐버리고 하나님 안드레와 같은 삶을 살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나지막하게 시간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